아 신의 1집에 에릭과 앤디의 랩이 2초씩이었다고. 진짜 이거 2초에 랩을 할 수 있나? 해결사를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 받기 전에요. 2초. 넌 사랑 오 사랑해라는 곡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오 사랑해? 저희 둘은 이제 래퍼로 랩을 이제 짜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노래를 다 파트를 다 했었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랩 파트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랩이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너무? 널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끝이에요. 이건 둘이 나눴어. 야, 이거 나누는 거 좋은데. 개묘하게 나눴어. 어떻게 나눴어? 어떻게 보여주세요? 널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저희가 정말 콩 한쪽을 나눴구나. 레이크티를 좀 멋있는 뭐 힙합이다 뭐 이제 뭐 반항아 느낌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곡을 타이틀이라고 받은 노래가 오 사랑해 쿵짝짝 쿵짝쿵짝 랩이 또 이제 난난널널 이게 되니까 첫 녹음을 끝냈으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다 조용히 이제 전화기를 엄마한테 해서 엄마 나 오늘 첫 녹음 끝났는데 들려줬어요? 난 이걸? 그건 안 했고요. 아니요. 랩 2초야. 2초. 예. SM 트레이닝 방식이 자다가도 음악만 틀면 바로 춤을 출 수가 있어야 됐었어요? 네. 지금도 근데 그게 지금도 가능해요? 오. 네. 뭐 어떤 아, 그래요?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그 정도? 자 음악 한번 줘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춤이 없는 분이야? 네, 네. 어, 벌써 오, 일어나잖아. 우리, 일어나, 우리 아무 얘기도 안 일어나잖아, 벌써.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뭐 해야 돼? 이게. 오. 나 기억나, 이 양. 야,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여기다 안무를 짠 거야, 지금. 기억난다. 자장아도. 뒤에 사고 있었어? 어, 노래가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야. 지금. 예전 안무를 그럼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음악 한번 접해 보시면 또 가능할지 궁금해. 자신 있습니다. 동환이 형이 우리 또래가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또 음악 국가한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동환 씨가 신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럼 뭐 리드보컬 욕심을 좀 내겠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리드보컬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유영진 씨가 네가 리드보컬 하면 되겠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녹음실 울렁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너무 못하니까 유영진 씨한테 되게 많이 혼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내가 못하는 부분을 혜성이가 했을 때 이제 잘 소화해내고 이래가지고 리드보컬이 됐죠. 근데 이 노래를 골라놨다고 했을 때 그 작가 깜짝 놀랐대요. 시였어요? 예, 아니 예. 신혜성 씨한테는 절대 잊지 못할 곡이었다고. 이 우니타의 이거요? 그 이제 1집 때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진짜. 그때 우비타 할 때문에 예 네,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스케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 MBC 방송이었어요. 음악 이렇게 뭐 음악 방송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제대로 안 나왔던 건데 한번 제대로 정말 우비탈이 나서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이렇게 방에서 자책을 하며 엄청 울었어. 나 같은 게 무슨 가수냐. 나 같은 건 밥도 먹고 물 안 되고 정말로. 근데 그런 것만 봐도 난 네가 정말 리드 보컬인 게 다행인 게 내가 그랬으면 난 그냥 웃으면서 넘겼을 거야. 또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랬던 추억이 있는. 아 그래 잊지 못한. 인상이죠. 그럼 우리 들어봐야죠. 으쌰으쌰. 아 여기 여기서 들어요? 그럼요. 아 좋아요. 우리 음악 세트 자 열려라. 야, 이 신경 많이 썼다. 와, 신났다. 야, 너무 신경 썼다. 너무 신경 썼어. 야, 있잖아요. 너무 했는데요?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에요? 너무 했는데 이거? 친구다. 여기서 황 작가가 사비를 풀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신경 많이 썼네.